놈은 혼자다! 인정사정 봐주지 마라! 사람 몇 명 찾겠다고 이 난장판을 만들다니 잿빛의 일이 이 녀석 단단히 미쳤군. 우리를 상대로 감당할 수 있겠나? 거기 멈춰!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온 거냐? 무슨 소란인가 했더니 잿빛의 일이 이 녀석이었군. 잘 왔다, 흑성회. 과연 잿빛의 일이라는 별명답게 겁도 없군. 그런데 사람을 찾는다고 하지 않았나? 가까이 와라. 음? 어떻게 할까? 입 다물어라. 판단은 내가 한다. 반가워. 안녕. 반갑습니다. 고민을 좀. 신중히. 생각보다 미련한 녀석인 모두 너 하기에 달려. 완전 바보는 아니로군. 내 제의를 받아들이겠나? 잿빛의 일이라 불리는 나도 들은 이야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난 척은 아무리. 그만 나가보아라.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죠?
또 뭔데? 뭐야 넌? 겁먹 허스부리기 제법 쓸만하다고.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게 말이지? 뭐야, 네가 나대체 그런 이유였냐? 이대로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뭐야? 어떻게 됐어? 너희 자식 꽤 하잖아. 또 뭔데? 글쎄, 달리 떠오르는 말도 없군. 잿빛의 일이라면 얘기가 다르지. 지금 농담해? 바로 이 얘기잖아. 또 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도 들은 이야기인데 말이지. 뭐 믿기진 않지만 솔직히 말해보라. 그럼 그렇지. 새로운 능력 한번 시험해볼까? 그만 가봐. 뭘 자꾸 쳐다봐? 할 말 뭘 쳐다봐? 오, 네가 바로! 앞만 봐도 약해 보이는데. 잠깐 기다려봐. 영화 뉴시더에 전혀 믿기지 않는데. 뭘 자꾸 쳐다봐? 할 말이라도 있냐? 뭘 자꾸 쳐다봐? 난들 알겠냐? 눈이 있음. 그래봤자. 그런데 몸이라도 실컷 풀어놓으라고. 뭘 자꾸 쳐다봐? 할 말이라도 있냐? 벌써 끝난 거냐? 굳이 참 심각해. 믿을 수가 없다. 고약하게도 걸렸구나. 새로운 능력 한번 시험해볼까?
쳐다봐. 할 말이라도 있냐? 허세만 부리는 녀석이 뭘 알겠냐? 너 같은 애송이에겐 무리라고. 어디 한번 보자고. 자꾸 쳐다봐. 뭐? 뭘 자꾸 쳐다봐. 우쭐대지 말라고. 뭘 자꾸 쳐다봐. 할 말이라도 있. 돈은 크게 탔나.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봐? 뭘 자꾸 쳐다봐? 이봐, 그건 내 권한이 아니야. 무슨 할 말이라도 있나? 얘기는 들었다. 그렇게 보챌 것 없다. 바사라체, 투신이라 불리는 남자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나? 한잔하지 않을 이유가 없군. 쓸데없이 의심만 많은 녀석이로군. 날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바텐더에게 가봐라. 무엇을 만들어 드릴까요? 아, 보스께서 말씀하셨던 그건 말이군요. 천천히 향을 음미하면서 드셔보시죠. 새로운 능력, 한번 시험해볼까? 보스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나? 바텐더의 음료는 어땠나? 미적지근한 반응이로군. 둘 중 하나겠군. 더 기다릴 것 없이 이제 시작해볼까? 언제든지. 잿빛의 일이 네 실력을 천천히 지켜봐주지. 디얼스큐에 오신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챔피언의 아성에 도전하는 도전자의 3연속 대전. 그 첫 번째 선수를 소개합니다. 자, 그럼 경기를 시작합니다. 오, 놀랍군요. 이어서 두 번째 선수를 소개합니다. 자, 그럼
경기를 시작합니다. 빠릅니다. 그럼 세 번째 선수를 소개합니다. 자, 그럼 경기를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모든 대전을 승리로 장식하는군요. 하지만 메인 이벤트는 이제부터입니다. 아, 나. 챔피언의 옥자를 노린다. 홀로 극성의 조직원 100명을 응급실로 직행시켜버린 소문의 주인공, 믿기지 않는 전설의 장본인. 날카로운 이빨로 상대를 물어뜯는다. 도전자 잿빛의 1위.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전적, 듀얼 스퀘어 부동의 무적의 챔피언.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는 철의 사나이. 어떤 상대든 단 일격에 때려눕히는 투신 바사라 챈. 자, 이제 다들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메인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1위는 말이지, 물러서지 않아. 잿빛의 1위, 너의 실력을 보여다오. 고작 이 정도였나? 그만 잠들어라. 이봐, 정신 차려. 이런 멍청이. 오랍쇼? 아, 네. 이 바보 녀석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땅콩만한 자식이. 조용히 해, 임마.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이 멍청한 자식아. 너 자꾸 시비 걸래? 한 붙어 볼까?
한잔하겠나? 아쉽긴 했지만 간만에 재미있는 유희였다.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너무 분해할 것도 없다. 어디 한번 떠들어 보아라. 속임수로 얻은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더냐. 철부지 같은 녀석. 싸움에서 고결함 따위를 찾을 생각일랑 버려라. 주절주절 뚫린 입이라고 멋대로 떠들어대지 마라. 우리의 거래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있겠군. 서로 간의 불필요한 대화 착각하지 마라. 비즈니스 이야기를 해볼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 관심도 없나 보군. 그래. 시키는 일이나 잘 따라라. 그딴 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냐? 알아들었어? 실수하면 끝이야, 끝! 내 주먹에 두드려 맞기 전에 잘해!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잘하라고, 응? 뭐야? 이 자식이... 너이씨! 내가 경고했지! 너 잘도 얘기했겠다. 꺼져 임마. 넌 뭐가 그렇게 잘났냐? 아이, 어디 제대로 한번 붙어볼 테냐? 너였군. 입 조심하라고.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지켜볼 테니 조심해. 아, 또 뭔데? 느려 터져가지군. 시간은 금이다, 금. 일단 상황을 살펴봐야겠지. 일단 움직이라고.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작전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멍하니 있지 말고 도전해봐. 절대 강자.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안녕. 어이. 안녕.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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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 야. 응? 어? 응? 어? 어? 안 돼. 거절하지. 거절하지. 안 돼. 거절하지. 치. 돼. 치. 됐어. 됐어. 재미나겠는데? 재미나겠는데? 아, 정말. 아, 나. 오, 최고인데. 응, 인정. 응, 인정. 응, 인정. 오, 최고인데. 눈에 뭐가 들어갔나? 여유도 좋지. 숨 좀 돌려볼까? 여유도 좋지. 숨 좀 돌려볼까? 여유도 좋지. 숨 좀 돌려볼까? 여유도 좋지.